네, 이른바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10월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 돌풍의 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다음 달 21일 이른바 신당 창당의 전진 기지격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창립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영입한 데 이어 원로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를 확보하면서 세불리기에 한창입니다. 안 의원 측도 지지세 확대를 숨기지 않습니다. 변화는 단순한 뭐 소수의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폭넓게 그런 뜻을 같이 할 정도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 안철수 신당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축소된 올 10월 재보선에 독자 후보를 내기보다는 제대로 기반을 다진 다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승부를 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해 보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부산 경남 지역 민주당입니다. 이나 새누리당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데 안철수 신당으로 인해 지역 내 야권표가 갈라질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심 이상이 좀 많아. 야권 쪽에. 뭐 신당이 창당돼가지고 그래. 뭐 야권이 분열돼가지고. 여기에 당의 불만을 가진 민주당 측 후보군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대거 이동하는 이른바 월경 현상 역시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6.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 부산 경남 정치권은 안철수 변수가 미칠 영향을 놓고 치열한 물밑 득실 계산을 펼치고 있습니다. KNN 송준우입니다.